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왕국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시려고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셨고 야곱의 집의 왕으로 서서 야곱을 연단시키고 실현시켜서 잠시 버렸지만은 장차 큰 긍휼과 자비로 모아서 시원산 정부, 알곡만 사는 정부, 사탄이 없는 정부, 우리 시대의 불운 장래에 우리 앞에 가까이 왔나이다. 이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 이제 뽑혀와서 예수의 계시로 읽고 듣고 지키고 있사오니 힘도 능도 없는 저희들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주시고 강권으로 앞에서 크게 인도하시고 당겨주시고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시면은 현산이 높아도 정상에 갈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되 오순절 성령과 초막절 성령으로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니 능득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계시록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영광 돌리는 이 아침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드리는 모든 가정예배, 인터넷예배, 지방예배, 외국에도 다 함께 하늘 복을 주시사 잠시 후에 노아의 때와 노세 때같이 세상에 바뀌어질 때에 알곡이 되어서 지혜자가 되어서 주님 만나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1장 찾겠습니다. 자, 7절을 봅니다. 어제 보다가 중단했는데 저희가 두 증인이요 건세받은 14만 4천 명들이 증거를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제 율법 시대의 증거는 모세가 했는데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두 번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역사는 두 번이란 것입니다. 깨어진 십계명, 안 깨진 십계명, 또 반석의 물도 지팡이로 쳐서 깨어진 반석, 안 깨지고 말로 해서 난 반석. 예수님은 두 가지 구속을 이룹니다. 그래서 유월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났고 초막절은 안 깨진 십계명 메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구약은 거울인데 오늘 본문에 증인건세 예언성취입니다. 예언성취 핵심입니다. 1260일 될 일들인데 증거를 마쳤습니다. 그 증거 안 마치면요 주님 못 만납니다. 그 증거는 제단을 통해서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제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쓰임받는 종, 이 세상의 기둥 되면 안 됩니다. 중앙재단의 기둥이 돼서 재림주 오실 때에 명령에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지금은 기다리라 했어요. 잠시 스바냐 3장 8절에 아수르가 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 그래서 하박국서에 비록 더디도 기다려 하나님은 더딘 게 없는데 우리 편에서 더디죠.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를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증거하고 있죠? 안 해요? 해요? 안 하면 이 말씀과 상관이 없잖아요. 세상 일이 다 잘 돼도 증거 하나만 빵점이요. 예? 세상 일이 망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지갱으로부터 무지갱은 지옥의 불못인데 지옥의 용이 다 차지했어요. 무지갱 구장에서 열었죠. 연기 나와서 은혜를 2000년 베풀었는데 은혜를 덮어버렸어요. 그 은혜를 받은 은혜실의 교회가 흑암을 만나서 길을 잊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갈팡질팡. 그래서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짐승 정권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왜 죽습니까? 건세를 걷어갔어요. 1261 7장 건세를 다 증거 마쳤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들은 무용식물이라 쓸모가 없어요. 이제는 자 건세 주님 가져갔으니까 우리 몸은 선악과로 병든 몸, 피곤한 몸, 정신을 못 차려 지금 피곤이 와서 그렇게 이제 쓰러졌는데 죽입니다. 죽여. 그게 마귀는 사명이 죽이는 사명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살리는 사명이요. 그 창조자는 생명이고 선악과는 뱀이가 맡았는데 사망입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6천년 동안 악한 정권 이방 종교를 통해서 이 참된 알곡들을 끌어갑니다.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내가 재림할 때는 그리스도인제가 나와서 너희를 미혹할 때 끝까지 견뎌달라. 그래서 다니엘서를 주면서 다니엘서를 읽고 오면은 내가 만나준다 했어요. 그 다니엘 4장 일곱 대가 언제부터냐? 세일은 언제부터냐? 9장의 70주는 언제부터냐? 내가 69일에 갈 건데 만나자. 그래서 69일에 만난 교인들이 한일의 절반의 공중에 또 만나게 돼요. 그 다는 아니고 순종한 사람만 주님을 사랑하고 일하는 사람만 만나고 주님을 아는 정도만 되면 못 만납니다. 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이 큰 성길이 바벨론인데요. 미가서 4장 보면요. 우리가요 바벨론에 가서 구원을 얻어요. 바벨론 땅에 가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미가서 4장 성경은 우리 갈 길입니다. 이 길 따라가야 되지요. 길을 잊어먹으면 미아가 돼서 못 갑니다. 자, 미가 4장은 왕국 건설의 정론데 9절에 보시면요. 해산수고를 하고 주님 만납니다. 해산수고. 자,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의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자, 우리 예표종이 죽었어요. 선지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고통함이냐? 왜 우느냐? 왜 여자같이 슬피 우느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구하며, 바벨론 들에, 이방 땅에. 그래서 이제 첫째 한 건서로 북진합니다. 또 바벨론까지 이르려, 여기 바벨론,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 바벨론에서 3일 반 죽었다가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원수들이 찔러 죽였잖아요. 3일 반 죽어 있는데 장사 못 지내겠죠. 그러니까 속량하여 내시리라. 예언입니다. 자, 왕국, 예수 왕국에 가려면은 해산수고를 하고 그 남 살려버렸고 몸부림치고 애기 놓는 힘을 다해서 계속 11장 같이 큰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육자병이가 모여가지고 너를 쳐서 이르기를 야곱을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더럽게 안됩니다. 껍데기만 더러워졌지 속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4절에 얼굴이 타임보다 상해도 속은 더 단단해. 장작개비를 불에 붙이면은 겉은 거슬리지만 속은 단단해집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이 성경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게 택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알지 못하며 그 모락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모락은 깹니다. 깨. 하나님이 구속하는 이 비밀은 택한 자는 꿀맛이 나고 불태깨는 걸려 넘어진 것. 이사 8장 14절에 마하엘살 하사바사 나갈 때 이스라엘의 두 집이 걸려 넘어진다 했어요. 남은 사람은 14만 4천 명. 자,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이거는 계시록 16장 아마겟돈 때 악을 다 모아놨는데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심판합니다. 딸 시온이여 13만 4천 명 일어나서 칠저다. 내가 네 뿔을, 뿔은 건세거든요. 심판 건세. 철갑게 철장 건세로 하며 네 굽을, 발굽을 녹같게 하리니 발로 밟으니께 철장 건세. 예수님 발기둥이, 예수님 발이 불기둥 같았죠. 불기둥. 막 빛이 나면서 뜨겁고 당할 자가 없습니다.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바벨론을 깨뜨릴 것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북진에서 하늘에 갔다 오면은 바벨론 심판, 그다음 세실에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천년 시대 하나님이 이 땅을 영광받을 만드셨는데 이제 선지자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 11장 가서요. 근데 14만 4천 명이 바벨론 소련에 가서 3일 반 죽는데 그 장소가 영적으로 애굽 소돔이라 그랬죠.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결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저희 주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마귀집입니다. 마귀집. 온 세상에 다 마귀집이니까 영적으로 뭐 바벨론, 애굽, 아수르, 뭐 러시아 모두가 다 공중건세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영적 애굽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계시록 모르면은 영적으로 애굽에 갔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재미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 재미를 찾아다녀. 사방 다녀봐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허수하고 갈 때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목도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눈으로 봐요.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뜻이 또 그때 환경이 러시아는 정월 달이면요 영하 40도로 내려가는데 땅이 어려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일 반 동안 잠깐 지나가잖아요. 장사하지 말라. 왜 장사하지 말라 하느냐? 장사가 되면요 부활이 돼요. 변화가 돼요. 사람이 시체가 땅속에 들어가면은 일어나면 부활이지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변화요. 3일 동안 우리는 3일 반 동안 땅속에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 이두 선지자, 이두 선지가 목사님들은 몰라가지고 모세 엘리야 하는데 그 사람들 벌써 하늘에 갔어요. 모세 엘리야요. 그 구약에 두 사람이 하늘에 가는데 육체로 에녹이 갔어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육체로 하나님과 300년을 통과하다가 하나님이 하늘나라 데려갔어요. 그 다음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살아서 불병을 타고 갔어요. 그런데 모세는 죽어서 갔어요. 시체가 갔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약은 포면이기 때문에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간다. 에녹이 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 살아서. 엘리야 같이 이세벨과 싸우면 간다. 그 갈멜산 기도로 불이 와야 돼. 불이. 제단에 불이 와야 하나님 역사 제단이지. 제단에 아무리 건물을 많이 크게 짓고 사람이 모여도 하늘 본부에서 전선이 연결 안 되면 불이 안 와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중앙재단, 구의사재단은 학계 서거라, 이사야, 에스겔 모든 선지가 묵시받은 건 똑같아요. 초대교회 종말 역사. 근데 불이 뭐냐? 이 본문대로 하나님 이루는 게 불이에요. 내 혼자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돌아보지 않으면요. 허수고요. 그래서 여기 뭐 경기도 성산기도원, 뭐 서대문 말세본 선교회, 얼마나 한국에
이단이 많습니까? 하늘과 연결 안 된 제단은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표시대, 순회시대, 선지시대, 예수님께서 증인건세, 인을 주시고 성경이 이루어진 과정이에요. 그게 길은 한 길, 한 단체밖에 없습니다. 10절에 이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철장거세가 있을 때는 이 종들을 상대가 안 되죠. 상대를 못하죠. 겁이 나서. 입에 불이 나가는데. 그 괴롭혔는데 소문이 났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거든. 그러니까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경사가 났다 이게요. 공상당 경사가 났다. 사탄이 경사가 났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했는데 11절 3일 반 후에 또 역사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생계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이 생계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코로 생기를 부은 있게 생명이 됐어요. 그 생기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체가요 3일 반 쓰러졌는데 하나님 생기를 걷어갔어요. 원수를 통해서 죽였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운명했다고요. 그런데 생기가 돌아왔어요. 왜요? 하늘로 가라고. 생기가 영혼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그 호흡이 끝나는 것은 심장마비란 말이죠. 심장이 멈췄다. 그 육신이 죽었다. 그런데 다시 생겨와서 심장이 또 뛴다. 심장이 뛰고 있다. 살았다. 그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아무리 급해도요 손으로서만 깎으로서만 물개나무서면 안 되거든요. 창피하게 그 발로서라 얼마 세밀합니까 하나님 단어 자체가 예? 예 아침에 발로 걸어하세요? 손으로 걸어하세요? 발로 걸어. 그 정상적으로 올라오라. 그럼 이제 한두 사람도 아니고 부활성도, 변화성도가 1층, 2층으로 하늘 올라가면은 또 하얀 세마포에 가면요. 하늘이 하얗게 아닙니까? 그 또 구름 타고 간다 또. 그게 모든 사람이 세계 톰도 쓰죠. 예? 모든 방송이 멈추고 특별 뉴스하면서 동방격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하늘 본부도 진동하고 땅의 교회들도 진동하고 우리는 왜 못 가느냐 우리 목사는 가짜로구나 그때 이제 목사가 이제 죽을 지경이지. 하나는 다시 연하고 평화 일체다고 뭐 북한 가면 네가 최고인 줄 알아? 예? 그래서 오늘 다보시지 단체들이 바쁩니다 지금요. 바빠 뭔지도 모르는데 바빠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청황색 많은 사망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뒤엔 음부가 열렸어. 지옥 불못이 열렸다고요. 자, 생계가 들어갔어요. 발로 일어섰어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루하더라. 마지막 두루움이죠. 깜짝 놀랐지요. 세상에 별일 다 있다. 그래서 12장 가면 큰 이적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이적이지만은 종말의 큰 이적은 한꺼번에 숨겨진 숫자도 없어요. 엄청 많아. 무덤이 열려. 그 다음에 또 3일 반 쓰러진 시체가 갑자기 일어나. 그게 천지가 진동할 거 아닙니까? 응? 이게 종말입니다. 그대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사도행 1장 11절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갔었어. 근데 어디 갔다 왔어요? 무덤에 갔다 왔어요. 3일 동안. 예? 그 예수님 부활이에요. 근데 안 썩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부활이 변화 부활. 우리는 무덤에 안 갔어요. 그냥 우리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율법이 얼마나 겁나느냐? 얼마나 엄한 율법이냐? 사도행전에 바울사도 고백했어요. 내가 엄한 율법 밑에서 고통당했다. 근데 이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만날 고민했는데 내가 율법이 단 줄 알고 율법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예수쟁이를 잡으러 다메섹 길로 가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내가 쓰러졌다. 뒤집어졌다. 그 내가 알았다. 아, 율법 다음엔 은혜라. 알았다. 그래서 십자가가 내겐 최고. 십자가 내 몸 흔적이 있다. 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많이 맞았다. 많이 굶었다. 많이 내가 욕을 먹었다. 그 십자가를 최고로 자랑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 예수님이 무덤에 갔다 왔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됐고 율법의 요구가 끝났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성령의 법으로 옮겼는데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지게 했다. 율법이 자꾸 단락해. 뭐를? 죄값을 단락해. 613가지 조문이 10계명 10개가 자꾸 죄만 지면 죽어. 죄값 내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진노만 준단 말이죠.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만 이룬다. 율법은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율법은 고통스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율법이니 책임자가 율법을 몽땅 걸머지고 율법아 날 죽여라 내가 죄값으로 왔다 하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큰 저주를 예수님 혼자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부자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래서 요나같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일어났다. 그러면 율법이 끝났다. 그 양의 피도 끝났고 예수 피로 7일 안식일도 8일 부활로 아브라함 할례로 완성이 됐다. 그 다음에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개혁이 됐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이지 이방은 이방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방도 이스라엘 될 수 있고 이스라엘도 이방이 돼요. 안 믿으면요. 그래서 마태 8장 11절에 나라의 본 자손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 자랑하던 육적 이스라엘이 예수 앞에서 쫓겨났어요. 끝났어요. 누구든지 이제.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로 계획이 됐는데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다고 율법의 7일을 걸머진 사람은 영혼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안식교는 저주의 교회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령을 받았다면 저 말 못하는데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14권이나 바울의 서신을 못 깨달으면 성신 못 받은 사람 그들은 영혼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엄격한 문제예요. 한국도 안식교가 있고 안식교가 판을 치는데 저거요 말로 안 됩니다. 저 사탄이가요 끌고 간 거예요. 사탄 단체입니다. 바울이가 예수님이 변론을 잘못해서 유대인이 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변론 잘해도 망하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일 교단도 학계서거나 다니엘서 계시록이 순위 나와 사는데 왜 100개가 넘는 예표교회가 꼼짝을 안 합니까? 그 망할 놈들입니다. 끝났습니다. 차간계 손들기예요. 응? 그 율법이 끝난 지가 2000년 전인데 지금도 율법교회가 버젓이 서 있어요. 토요일을 모여요. 그 안식교는 양은 안 잡겠지. 응? 토요일에 양 잡겠어요? 양 잡으러 가면 다 도망가게 돈 없어서 도망가지. 양 한 마리 얼마인데 20만 원인데 한 달에 내보이면 80만 원 제사 돈이 드는데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런데 예? 이상해. 피는 예수 피를 믿고 날짜는 율법의 7일 지키고 할례도 안 받으면서도 세례도 받거든. 그게 뒤죽박죽이야. 이게 마귀가 이게 혼선 줘가지고 율법으로 가려면 네 가지 다 해야 되지. 7일을 안식한다면은 양잡아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차돌로 양피를 베고 그 다음에 육적이스라엘 족보를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족보 옮겨다 하면 그 사람은 안겨줍니다. 너는 한국민족 한족이잖아. 앉아줄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상태하지 말고 야 너희는 아마 하나님의 저주 중 같다.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일 7일을 땅에 묻어놓고 나왔는데 무슨 장소리냐. 한마디로 끝나잖아요. 예? 끝나지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 내용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 사람 못 살린다. 율법은 진노만 이루지. 율법은 사람 잡아간다. 그래서 내가 대신 잡혀간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최고다. 예?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자,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율법 주시고 율법 완성하시고 또 성령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13만 4천명 되려면은 마지막 때 양식을 먹고
근데 증거를 해야 돼요. 그 증거하지 말라고 빼면 좋겠는데, 참, 들림받기 쉽겠는데, 그 증거를 할게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요. 예? 여러분도 증거 빼고 해볼까요? 증거 빼고? 증거는 하지 말라. 그냥 오락하면 다 가지! 근데 증거하는 사람이 사람이 못해요. 해보세요. 사람 힘으로 증거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 게을러서. 하기 싫어. 몇 달 하다 그만둬. 네. 남이 하니까 해보는데 해볼게. 재미가 없어. 욕만 하지. 발로 차지. 이달에 그랬지. 응?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돼. 집에 앉아있지. 차라리.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 전도하는 사람 미쳐야 하거든요. 성령이 미쳐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갈 사람은 이미 택해놨어요. 사람 행동물을 보면요. 저기 공동묘지 갈지, 저기 후삼에 잡혀갈지, 저기 하늘로 갈지 다 안다고 행동물을 보면요. 여러분 행동물 어때요? 잡혀갈 것 같아? 그 공동묘지가? 그 하늘로 갈 것 같아? 자신 알아, 자신은. 자신 안다니까요. 응? 내가 죽을 놈인지, 내가 공상나 바사바라 갈 건지, 응? 내가 공동묘지 갈 건지, 아니면 구름타 갈 건지 자신 알아.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게 그게 못 갈 거야. 그 모르면 못 간다, 이게. 모르면. 여러분, 사람 육신도 길을 어디 찾아갈 때, 이정포지, 이정포. 여기 대방동 신대방 상거리 딱 써있어, 사거리야. 그 안 보여. 못 가는 거야. 소경이야. 이 성경은 우리 길표요, 길표.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표목을 만들고, 길표를 세워서 세일 창조를 딱 꼽아놨어. 그 세원약에서 거듭났다면 세일로 오라, 이게. 근데 다 오면 안 되잖아, 많아가지고. 14만 4천만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 6천년 역사에서 하늘로 가는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모든 성경이 있어요. 근데 종합적 총 결론이 계시록 11장, 예언성취, 정월 24일날 간다, 이게요. 다니엘 10장에 정월 24일날 히데겔강에서 다니엘이가 재림주 보고 쓰러져 버렸어요. 힘이 쏙 빠져 버렸어요. 여러분, 재림주를 보는 사람은 오늘까지 다 쓰러졌어요. 이사야도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됐다고 막 고백하고, 응? 전부 그래. 그런데 계시록을 통과하면요, 주님 올 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가워. 주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준비 못한 미련아치는 졸다 보니까요. 그러면 신랑이 와서 문 닫아 걸었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4장 45절에 6절에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악한 종은 술 친구로 더불어 술 먹고 취했어. 아, 주인이 드디어 온다니까. 우리 시 안 온다니까. 그래서 주인이 왔어.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어. 그 악한 종들. WCC, KNCC. 악한 종들. 자기들은 뭐 자랑하지만 귀신 들렸어요. 이 WCC는 귀신 단체예요. 어떻게 예수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 귀신 소리 아니요? 예? 예수님은 나밖에 구원자가 없다. 나를 믿으라.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 두 글자 예수밖에 준 게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믿습니까?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분별되잖아요. 응? 여러분 금덩어리를 받았는데 주셨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금석 해봐야 돼.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간단해. 가스통 사 불러가 붙이고 말아. 붙이면 진짜 금은 안 녹고 거기서 빨간 게 변화가 돼요. 응? 물론 세게 하면 녹지만은. 근데 그 안에 불순물이 뭐 섞였다, 구리가 섞였다, 뭐 철이 섞이면요, 다 까맣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스불만 지나가면. 나 봐서요, 금방에 가서요, 응? 반지 하나, 가져갔더니 자기가요, 이거 못 믿는데, 내가 시험해보고 산다, 해. 그래서 가스 쫙 하니까요, 금방요, 한 10분, 15, 한 1분, 1분 돼도요, 금이요, 노랗게 변해요, 빛이 나요. 아, 저 금은 금이로구나. 근데 요즘 도둑놈 많잖아요. 금반지 속에다 구리를 집어넣어요. 무게 많이 나가라고. 그냥 사면 쏘가요. 부도 통과해야 돼요. 시금석. 그리고 하나님은 또 목사 장로 많지만요. 그냥 통과 안 해. 시험에 불을 붙여, 시험에. 그래서 시련기간이 불시련이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는 겁내지 말고 돌진의 걸음. 어? 우리 교단가 있잖아요. 교단가 아니지. 16장이지. 겁내지 말라. 그 시험이 오는 거는 사탄을 보내가서 야,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검사해봐. 그래서 하늘로 갈 사람은 그 집에요. 용이 사단, 한 일개 사단을 와 기다려. 그 용 집에 산다니까요. 그 여러분 집에 용이 없으면요. 하늘로 못 가요. 포기하세요. 못 갑니다. 시험도 안 치고도 갑니다. 가짜인데.
시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시험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다? 그럼 죽어라. 시험을 통과해서 가는데 시험이 없다면 불합격이지.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기시 들려가지고 왜 그런 먼 교회 가느냐고 또 동방역사 뭐냐고 계시록이 뭐냐고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 거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살에 날라와요. 그러다가 74년도 임평 있을 때 칠곡에 서울에 있던 집사님이 우리 8.15 집회 때 봤는데 대문에서 딱 서서 뭐 환상을 보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눈을 떠붙떠붙하면서 뭐 하늘 보더만은 그 한참 다 10분 있다 돌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대문에서 뭘 봤어요? 뭘 봤는데? 목사님 얼굴에 화살이 꼽혔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땀을 빡빡빡 흘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다 내게 화살이 뒤돌아 나게 여기 하얗게 빛이 나더라고요. 그걸 봤대. 잘 봤구만 그래요. 잘 봤어. 그 8.15 때. 오늘까지 나 욕하는 사람은 정상이야. 나보고 욕한 사람은 다 귀신 들인 사람이야. 그 여러분 나보고 욕했지. 아니 혼자 집에 했잖아 집에서. 다 아는데 왜 그래? 그 마귀는 밤낮 참수하는데 하여튼 모세를 비방했다든가 예수에게 돌을 던졌다든가 이내자 목사 보고 욕했다면 다 가짜요. 다 사탄 편이요.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일을 중단 안 해. 아담 타락부터 계속 아벨 셋을 보내고 노아를 보내고 계속 파동받기로 왔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아. 예레미야 32장 24절 나 여호와는 이 일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다 했어요. 그 우리도 쉬지 않아야 되죠. 그 예언의 말씀을 예배 드리고 예언의 말씀을 전도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어깨띠 하고 다니요. 어깨띠 하고 계속 온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보고 온다고요. WCC가 뭐야 궁금한데 저기 WCC 있네. 그래서 와서 계시록 받아가는 거예요. 그 좀 쉽게 하지 쉽게. 물론 사람이 많이 갈 때 소리 지르지만은 뭐 한두 사람 오는데 그냥 지나가면 이 전도가 된다고요. 무언의 전도지. 어깨띠 다 안 나가서 몇 개 아직 남았던데 50개 했는데 우리 교인이 100명이 넘는데 한 절반 안 할 것 같아. 할 거 안 할 거요. 그 두 개는 가지면 한 개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한 개만 어깨 메고 다니라고요. 자 그다음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마 이때가 아마 그 사람들 기절 초풍할 거야. 세상에 별일 다 보겠다. 어떻게 사람이 100kg가 90kg가 70kg가 하늘로 가느냐고 저렇게 가볍게 올라가느냐고 그렇게 큰 이적이죠. 큰 이적이라. 그러면은 이제 3차 터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이 정권을 잡고 후사년 들어가는 동시에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9장에 6째 나팔 부을 때 중동에서 전쟁과 3차 전쟁 20억이 죽어요. 주님 공중전임의 11장에서 동시에 정오 24일 날요. 그게 3차 전쟁은 정오 24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그래서 원수가 구경해. 근데 13절은요. 이제 두째 하거든요. 자, 첫째 하는 5개월 가지고 들림 받았잖아. 그 다음에는 정월 24일 오후부터는 이제 후 3년으로 들어갔거든. 이 두째 하. 그래서 그 시에, 그 시는 그날,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기는 10분의 1이잖아요.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지요. 근데 구장에서는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구장에서는, 16절에,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 연월일시가 주님 오는 그 해, 정월 24일, 12시, 연월일시에 이르되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 마병대수는 이맘 2억의 군대인데, 그때에,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이죠. 그 세계 70억인데 3분의 1이면 10억은 빼놓고 60억이면
20억 맞잖아요. 예? 20억 사람이 죽어. 3분의 1이. 근데 11장에서는 똑같은 말이 아니고 내용은 같아요. 성 10분의 1 무너져. 이 지구촌에서. 근데 7,000명이. 7,000은 완전 수인데 지진에 죽은 사람 7,000명. 그 남은 자는 누굴까요?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서 영광을 하늘에 하나가 돌리더라. 이게 종족 백성들. 종족 백성 이걸 봐요. 그래서 각 국가에서 예비처로 도망가. 야, 우리를 전도하던 사람이 올라갔다. 다 봤다. 근데 저분들이 갔다 온다 그러더라. 그럼 기다려야지. 그래서 각 국가에 예비책에서요. 이사 11장 11절 보면요. 여러 나라에서 기다리고 피난한 사람들이 돌아와요. 세실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하는 일곱이나 팔인데요. 일곱 대집이 들어앉았어요. 그렇게 일곱이는 목록적 계신데 여섯째까지 진도 심판이거든요. 6장 마지막 절 12절에 그 다음에 8장에서 일곱째 나팔을 가진 사람이 나팔 불잖아요.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의 반시 또한 고요했는데 나팔이 나와요. 그래 나팔 네 개가 8장이잖아요. 그래 네 번째 불 때에 독수리가 나와서 앞으로 화가 세 개 더 온대요. 그게 네 개 더하기 세 개는 일곱이잖아요. 그 일곱째 나팔 다 불었어요. 보세요. 15절에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첫째, 둘째, 다섯, 여섯,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이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든 세상 나라가 6천년 동안 용이 왕이 됐는데 용을 잡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렇게 이 땅의 마귀 국가들 강대 국가들 이제는 입이 다물어져 할 말 없어요. 바뀌어져. 예수님 나라로 바뀌어져. 그날에 우리가 남아서 예수님 나라에 가자 말이죠. 지혜 있는 자지요. 그게 오늘 밥 먹고 살면서도 계시록 11장 보려면요. 그건 짐승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이 있어. 인격이. 인격은 예수님 인격이지 예수 외에는 다 비인격자예요. 예수 밖에는 짐승들이요. 인격이 없어요. 그게 아담은 인격이 없어서 뱀을 따라갔어요. 흙덩어리가. 그게 썩었어요. 인격이 있으면 몸이 안 썩어요. 에녹이 갔잖아요. 하늘로요. 엘리야 갔잖아요. 그 길이 있어요.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해 가지 우리는 못 찾아가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막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 혼자서 여기 시간마다 이게 똑같이 쓰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의지해요. 강대상에 이렇게 지대면요. 한 힘이 50%는 안 들어요. 그 여기 하도 하니까 옷이 다 떨어져. 그게 가죽 같아, 가죽을. 여보, 가죽 떼놨잖아요. 가죽도 다 따라가죠. 몇 개 몇 개네. 왜? 자, 배는 나왔지. 자꾸 대야되니까 이게 따라. 그 의지한다. 의지면 이게 기댄다. 예, 잠잘 때 땅바닥 의지하잖아요. 아이고, 땅바닥 의지 못하고 그 겁나면 못 잠 안 자요. 잠 못 자. 그 믿고, 아, 땅바닥은 세면 콩쿨이 이렇게 안 무너지자고. 그래, 편히 잠 자잖아요.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돼. 내 힘을 빼고. 내 생각 버리고 잘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 잘 때는 옆에서 뭐 불고 있고 뭐도 몰라요. 예, 네, 자는데 뭐 그게 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거는 전폭 맡기는 거예요. 맡겨. 응? 그렇게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증거라겠어요. 믿음은 이상 세계예요. 우리 이 정신 세계가 아니고 이 지상 세계가 아니고 하늘나라 세계가 믿음의 세계예요. 그 성경은 위에서 왔기 때문에 믿을 것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을 한 점도 빼면 안 된다. 1점이라도 가감하지 말라.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 선지서를 이루었지. 이거 피하는 게 아니다. 율법의 핵이 떨지는 거하고 지구가 없으니까 뭐가 더 크냐. 율법의 권위가 지구가 없으니까 더 크다. 율법이 더 최고다. 말씀이 최고다. 이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지금 나팔 지금 다섯 개 불었어요. 응? 다섯 개째 우리는 주님 만나러 가야 되고 여섯 번째는 후삼년에 멸망받을 사람들 일곱째는 주님 최상강림 아마겟돈의 악을 제하러 와요. 그럼 세상 나라 주님 나라 돼요.
16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자,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한 장로들이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장로들의 가사가 노래 가사가 뭐요? 감사하옵나니 감사지요. 하늘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땅을 이제 찾아왔으니 감사하지요.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도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방은 육자백인데요. 이 사탄은요 사명이 참소, 해방, 미혹시키는 것, 욕하는 것, 자꾸 남을 찔러 주의 진노가 임하여 진노의 날에 대접지 않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노아도 선지자요 아브라함 구약의 성경에 나온 사람 다 선지자들이요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 주님 이름 경외 아는 게 아니고 경외해야 돼요. 경외는 뭐요? 도표 받드는 게 경외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이렇게 써요. 여호와를 경외한 게 보배 보배 불탈 때에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다.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 경외한 사람은 불통과하고 여호와 경외 안 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이요. 너희 시대 이렇게 했어요. 너희 시대 이사야 시대 이사야가 받은 연대 날짜가 이루어지는 순회 시대에 이사 8장에 마헬 살랄 하스바스 시대에 너희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그런데 7절에 평화의 사신들이 막 슬피 울어 대적의 조악을 파함으로 평화의 사신들이 오대강국에서 대사들이 울어 러시아가 막 폭력적으로 막 선전포고도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명령 받고 그 유엔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잠언 1장 7절도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 이 땅의 지식의 1번이 뭐냐? 여호와 경외. 어떻게 성령대로 7대 법을 알아야 돼. 그 여호와를 알아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이 최고지 다른 법이 없어요. 거기 율법에 다 잡히면 나올 수가 없어요. 불태역자는 율법이 잡아가고 태역자는 갈릴리 빛이 잡아오고 또 한란시대는 계시록이 또 잡아와 택한 사람들을 인치기 위해서 7장에 인을 쳐야 되거든요. 하늘에 가려면은 인증포가 있어야 돼.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그래서 인을 치는 것은 아버지 말씀이 눈으로 들었다, 귀로 들었다 하면요. 하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만났을 때, 야, 너 계시록 읽었냐? 들었냐? 읽긴 했는데 뭔지 몰라서요. 듣긴 들어서 못 들었는데요. 넌 불합격이야. 예? 법이. 노세처가 왜 소금이 되냐? 소금도 갖다 놨어요. 엄청 큰 놈이야. 처음 봤죠? 나도 이렇게 큰 건 처음 봤는데, 이게 사해바다 소금이에요. 응? 어? 우리가 쓰는 거는, 응? 요건 엉큼 따라가지고 새끼가 됐어요. 이것도 처음에 컸는데, 알았다고. 녹아 내려봐. 이거 소금, 염분이요. 근데 이건 어떤 집사가 가졌는데 아이고 무거워 엄청 무겁네. 노세처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노세처 갈비뼈인데 이거 등뼈 같아 커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9장에서 야! 너! 가다 멈추지 마. 그러니까 저 산까지 가야 돼. 노세가 아니요 천사님 멀어서 못 가요. 요 앞에 소아래라는 작은 성격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 거기까지 가. 근데
마누라가 뒤에 따라오면서 두 딸은 손이 두 개니까 딱 잡고 와, 관계로. 근데 손이 세 개면 좋겠어. 뒤에 났으면은 마누라 더 데려오면 되는데 손에 두근이 뭐 소리 없잖아. 그래, 여봐! 뒤돌아오지 마! 뒤보지 마! 멈추지 마!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야. 법이야, 이것이. 근데 마누라가 생활에 애착심 있는 것 같아. 살림을 잘하는 것 같아. 그 자기가 살던 집이 다 비워놓고 하니까 깡패 세상에, 응? 집에 뭐 사람에서도 도둑 들어오는데 대문제 놓고 가시니까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게라. 만약에 불 안 탄다면은 나는 거지다, 이제. 다 가지고 왔다. 그래서 양심, 사람 양심이 있거든요. 몸은 가만히 있고, 머리만, 요렇게 돌리다 거예요. 그때 탁 하니까 꼬마 이렇게 된 거야. 도세 저를 생각해 뒤를 돌아 보지 말라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죽으리 은혜 줄 때 안 받고서 저주를 받게 되리 이렇게 하나님이 성과를 줬단 말이에요. 노세처를 누가 보고 쉽지 않게도 노세처를 생각하라. 노세처 그 노세처 참 살아있으면 되게 욕먹고 불쌍해. 만날 수 없다 노세처 노세처 그 노시 같은 남자한테 시집가 막 발자 버렸다기야. 발자 나쁘다. 응? 그 시집을 가려면 노아 그런 데 가지 아브라함 집 가야 되지 그래. 노세 응? 노선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그래서 노세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됐다고요. 응? 그 우리 강대상에도 노세체가 와 있다고 그죠. 이렇게 되지 말라고. 응? 그게 시대마다 법이 있는데. 법은 하나님이 법이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얼씨구 좋다 따라가지요. 말씀이 좋으니까. 예? 제가 유치원 갔다가 생활 도리를 배워서 머리, 어깨, 다리, 팔 배우고 뭐 칫솔하고 세수하고 다 배웠거든. 화장실 가는 거 배우고. 그럼 초등에 가서는 잘해. 근데 만나는 유치원만 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 율법은 몽학선생인데 어린 선생인데 유치원 선생인데 율법은 교훈은 예수께로 가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확실히 성령이 증거했는데 오늘 안식교인들이 왜 율법의 치리를 주장하는 이 바보 천체들아 이 목사가 늙은 목사가 한성은 목사만 예? 배 목사도 그거 갖다 캤다 박문수 목사도 가 죽었거든 안식교 가가지고 세일을 그렇게 배우고도 그럼 귀신 오는 게 잡혀가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야 지금 안식교가 뭔지도 모르고 안식을 지키라고 그게 율법 안식이지 은혜 시대에 안식일이 개혁됐는데 히브리 9장 믿어합니다 어? 예수님이 율법을 마치고 율법을 개혁하러 왔지 율법을 세웠느냐 율법은 모세가 받았지 예수가 줘서 근데 천오병 써보니까 안 되니까 마치고 율법은 요한까지 끝 율법은 모세로부터 세례까지 끝나고 예수님이 직접 구원자로 왔는데 무슨 장소를 하는 거야 지금 응?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진리 문제는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인간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받고 마음을 깨달으니까 시대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칠대법 뭔지 몰라요. 딴소리 한다니까요. 덮어놓고 믿으면 되는데, 네 마음대로 믿어봐. 주님 만나나 못 만나나. 못 만나면 되겠죠. 그게 24 장로들이 예수님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옵나니, 예, 제게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셨네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큰 권능은 만한 게 왕이요. 왕노로 하시도다. 몇 년을? 20장 가면 1000년을. 어디서? 오장군이 땅에서 왕노로 해. 땅에서 1000년 안고 온단 말이죠. 그래도 이걸 무시하고, 아, 사람이 죽으면 천국까지 무슨 땅에 사느냐고. 그건 사도의 교훈이에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 사탄, 이방 세력들이 이방 종교, 이방 정계, 응? 공산당 놈들 분노하면은 주의 진노가 임하여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에 대접이 쏟아져 대접이 막 독한 헌대가 나고 응? 막 물이 피가 되고 응? 강물이 피가 되고 응? 그 다음에는 해가 사람을 태워 죽이고 짐승의 보좌에 막 재앙이 대접이 쏟아져 그 여섯째 대접이 아마겼던 강물이 말라 유브라데 강이 말라 짐승들이 예? 소리를 질러 깨구리같이 깨굴깨굴하면서 짐승놈들 단체가 응?
그래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탁 치면은 다 불타버리고 아마겟돈 불바다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 그럼 아벨이 죽었어 짐승들에게 응? 마귀한테 뱀한테 그래서 순교자 1차 부활에 주님 신부가 된다고요 그 순교자를 낸 짐승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해 심판은 갈라세워 그래서 순교자 나오라 그러면은 두째 부활 때는 악당들 나오라 그 셋에 불 먹거라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사람의 본분은요 하나님의 영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 만들 때는 찬송 부르라고 만들었지 선악과 먹고 죄짓고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대를 정하실 때에 내가 만든 피조세계가 망해져도 다시 만들면 되지 그 재창조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만든다 거기는 죽지 않은 사람만 간다 거기는 죽음이 없다 100살에 죽어도 어린애다 안 죽는다는 것이죠 우는 소리가 없다 사람 죽으면 울잖아요 안 죽으니까 울음이 없지 내 백성의 소원은 나무의 소원 같다 나무는 천살 살아 지금 예수님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2000살이잖아 예? 있다 이게 가지에 가지가 자꾸 나가지고 뿌리가 같은 뿌리인데 그래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게 땅을 망하게 한다 육자백이 옛뱀 강대국들 이집트 히브리 민족 고생시켰잖아요 뭣도 모르고 시큰 일했는데 지옥 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은 벌 받고 괴롭힘 받으면 왕권 받고 지금 우리 괴롭힘 당하겠지요 남을 괴롭혀요 지금 내가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두 가지거든 예? 어느 편이요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남을 괴롭히고 있어요 예? 매사에 안 들려요? 아, 남을 괴롭혀요 아니면 괴롭힘을 받고 있어요 100%야? 100% 괴롭힘만 봐도 절대 남 옆에 사람 찌르고 욕하고 미워한 거 없어? 남 마음 아프게 한 거 없냐고 남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 없냐고 응? 내가 살아야지 네 죽든지 말든 싸우지 말란 말이요 못을 박거든 빨리 박으라고 가슴 내놔 못 박으라고 못이 박혀야 예수 십자가 단체잖아 못 박혀야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요 이거는 노마 군대잖아 응? 그 남 괴롭힐 거요 남 살릴 거요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순교자 동무는 뭐야? 맞아 죽었대 그 억울하잖아 저 사람 왜 많이 죽었지? 힘도 센데 왜 많이 죽었지?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 줬잖아 순교가 축복이지 찔림을 받아야 되지 2사 53장에 그가 찔림은 예수가 우리 허물 때문에 그 예수가 상함 우리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수의 죄짐을 다 담당시켰어 그래서 우리는 양 같은 양식이 같은데 예수가 다 우리 죄를 사했다.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구원은 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마귀 따라가고 영적 이스라엘 알곡만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성경 따라가 보니까요. 많은 실수를 저질러.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같이 남마다 나를 찾아서 죽이고 내 약점이 뭔지를 알고 날마다 다듬어지는 것이 시온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보이며 언약궤는 법궤인데 예수거든요. 십계명 언약궤가 보이며 약속이에요. 이 땅을 돌려주는 약속서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 그 일곱 대접 쏟을 때 아마겟돈에서 이룰 심판 방법에 대해서 여기 지진, 우박, 내성, 음성이 들어 번개 같은 음성 이게 사도안의 세 이름 보안에게 내자의 사명이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만 치봅시다. 32장입니다.
하늘로서 날인 불길 마귀 권세 소멸하고 숨겨놨던 거룩한 산 우리에게 주었도다. 동방 땅끝 어디인가 아름답게 이뤄진 곳 변화성도 모이어서 삼대무자 갖춰도다. 하늘로서 새 힘나려 모든 성도 채워주니 피곤 없는 형체 되어 다름박질하게 된다. 사슴같이 뛰게 되고 사자같이 부르짖는 진리용사 일어나서 주린 양떼 살리도다. 하늘로서 어는 비밀 햇빛같이 나타나서 혼란한 것 물리치는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아멘. 기도드립시다. 크신 아버지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6천년 동안 교훈하고 보여주시고 기록하시고 봉해뒀다가 여호와의 책을 예수님께 넘겨주시고 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책을 넘겨주시고 이 책으로 심판하라고 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책을 받아서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보여주고 일곱 대제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밖에 다른 법이 없고 다른 말씀이 없나이다. 오직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성경대로 미약한 처녀 몸을 통해서 애굽의 피난 고난을 거쳐서 나세 거지촌에 사시고 이방 땅 갈릴리에 빛을 비추시고 주님 가신 길이 성경적이라면 다시 오실 때 성경적으로 연약한 구의사 재단에서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머리돌 다림줄을 내놓을 때 태산이 평지되고 모든 문제가 끝이 나게 되었나이다. 이 엄청난 사실을 인간이 감히 믿을 수 있겠나이까.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믿을 게 없지만은 아버지 말씀만 믿게 되겠나이다. 이 말씀 안 믿으면 주님 못 만나는데 학계석어라 다니엘 75년 8.15 전삼년 역사 다시 연 역사 애가땅 중앙재단 역사 먹통을 찬 에스겔 9장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나와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겠나이다. 이 길만 가도록끔 오늘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곧짚어지 말고 애굽길에 서지 말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시온산을 향하여 앞서간 순교자 발자취를 따라서 동모종이 되게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